안녕하세요. 2월 11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큰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가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길을 다니죠. 때로는 골목길을 걷기도 하고, 큰 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갈수 있는 길, 뭐 지름길도 있죠. 어떤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함이죠. 길을 걷기 시작해서 길의 끝에 있는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요. 우리는 때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차나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기도 하죠. 뭐 중간에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지쳐서 쉬거나 잠시 멈추었다 갈 때도 있죠. 이런 모든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길은요, 인생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 졸업식 시즌인데 졸업식에 이제 졸업 축하하며 꽃 건네주면서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 그 인생을 길로 비유하면서 꽃길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길, 그 길로 걷자, 축복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요, 바로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길은요, 특별히 큰 길입니다. 큰 길. 그런데 이큰 길은요,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통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행 조건은요, 깨끗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깨끗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 샤워한 사람일까요? 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이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선 거룩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사람이 이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선함, 또 다른 말로는 신실함,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길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길로 더 다니게 되면요, 특별한 통행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이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고 합니다. 그 길에는 이 사자와 사나운 짐승, 쉽게 말해서 위협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길로 다니면 평화롭고 평안이 가득한 것이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이 시대에는요, 이런 사자와 사나운 짐승,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일, 걱정하게 하는 일, 두렵게 하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 관계, 가족, 혹은 내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마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잘 보이는 아주 큰 길, 넓은 길이죠.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길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 앞만 보이는 거죠. 저 멀리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 그러다 때로는요, 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서 한참을 돌아서 돌아서 다른 길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막하고 두렵고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어려움이 내 삶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그때, 그러한 삶을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요,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통행 조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깨끗함.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묵묵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방법을 구하고,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 이큰 길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죠.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내 앞에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길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뗄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거룩한 길을 간다면 이 길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10절은요, 이 목적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길의 마지막 목적지에 이 시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한 걸음, 말씀대로 한 걸음 뗄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비록 나의 삶은 어둡고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발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 그발 앞에 보이는 그한 걸음을 믿음으로 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었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임을, 가장 좋은 목자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